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식물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산야에 그늘지고 습한 곳에 자생합니다. 언뜻 보면 대극과의 깨풀하고도 비슷한데요. 이 식물은 쇠기풀과의 한 해살이 식물, 못이 물통이라고 합니다. 네, 잎모양이 같은 쇠기풀과의 못이 풀을 닮았고요. 또 줄기에는 수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못이 물통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름을 재미있게 참 잘 지었습니다. 네, 하나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줄기에 털이 없고 반투명할 정도로 수분이 많습니다. 줄기는 둥글고요. 매끈하고 물이 들어있는 듯 합니다. 네, 이 못이 물통이는 입줄기를 나물로 식용할 수 있습니다. 생쌈이나 생무침 등 생채로 먹으면 좋고요. 또 데쳐서 나물무침, 된장국 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 약재명을 뿌리와 잎줄기 전초를 투경냉소화라고 합니다. 맛이 달고 서늘한 성질이며 독성이 없습니다. 네, 이 모시물통이는 당수치를 내려주기 때문에 당뇨병에 효능이 있고요. 열을 내리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고 몸속의 독소 배출과 부종을 내려주고 급성 신우신염, 요도염 등 비뇨기 이통 질환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안태에 효능 있는 약초로 임신 중에 태기를 안정시키고 태동 불안이나 유산 전조 증세에 쓰는 약초입니다. 자궁이 밑으로 처지는 자궁 하수나 자궁 탈수에 효과가 있고요. 자궁 내막염, 적백 대하증 치료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몸속 염증이나 종기를 사기고요.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모시물통이를 자주 먹으면 혈관질환 등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염증질환이 예방됩니다. 네, 약재 이용은 전초를 말려서 하루에 5 내지 10g 정도를 달여 마십니다. 오늘 모시물통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